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김보람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기 정말 쉽지가 않죠. 어제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글로벌 증시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한때 500선을 내준 상태이기도 한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한때 2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현재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2010포인트 중반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꾸준하게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 기관은 관망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죠. 결국 5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 초반 잠깐 반등 시도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유럽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달러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원 10전 하락한 112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과 오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지표도 썩 도움이 되지 못했었는데 네. 그 증시 여파로 좀 오늘 국내 증시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전 세계 시장이 기다렸던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3차 양적 완화를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차 양적 완화는 미국 FRB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고 FOMC 회의에서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FOMC 회의로 그 3월 회의로 결과를 보면 모든 의원들이 거의 뭐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던 어떤 메이저 입장에서는 사실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저께는 미국인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0만 6천 건으로 한 시장 예상치 20만 건보다 6천 건이 늘어난 모습인데 이것이 그 호재가 되었는데 악재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3차 양적 완화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M 3월 비제 조업 지수가 56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장 전문치로 57이었죠. 근데 사실 그 유로존, 미국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이제 유로존의 스페인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20위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3년 만기 1%짜리 LTRO를 두 번에 2차에 걸쳐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약 35억 유로를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25억 9천만 유로 정도만 그 입찰을 하고 나머지 입찰이 안 돼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성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시장 투자가들은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스페인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스페인의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재 부채가 시장에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로 한 79.8%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23%인데 25세 미만으로 계산하면 뭐 50%가 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디폴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10년만 국채가 5.5에서 5.75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그 투매 심리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어저께 22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출구 전략은 뭐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채, 안전자산에 해당되죠. 오히려 랠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시장에서 보면 그 매파와 비둘기파, 그러니까 미국 FRB 의인이죠. 매파가 득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예일대 교수 중에 하나인 스티븐 로치가 어저께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미국 경제가 이제 비상사태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려야 한다 그래갖고 매파에다 힘을 실어줘 버렸습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항상 낙관론 속에서 시장은 비관론이 그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을 완전하게 뭐 비상사태 끝났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시그널이냐면 시장이 다 왔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출렁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나 국내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로존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 뭐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대만,
그리고 뭐 홍콩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일목균형표상을 양호나라로 진입한 상태고요. 중국이 오늘 그 청명절 3일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오늘 장을 열었는데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좋게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양운을 지나쳐서 추가 하락이 더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4일 안에 반등이 좀 들어오는지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러니까 4일째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것이 장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의 중국 상승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이 장중한데 2000을 무너뜨렸었습니다만 다시 반등이 들어왔죠. 아직 2시간이나 시간 남았는데 지금 반등은 거의 거짓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은 하나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반등한다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를 않습니다. 전체 추세적인 방향을 가게 되는데 모든 나라가 일목균형표상으로 양호란에 진입했다면 국내장도 결국 양호란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과 오늘 우리나라 장,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호란에 진입하는 그 위치가 기술적으로 보면 지수로 약 3%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거기에 진입하게 되면 오늘 그 상승한, 그러니까 반등을 줬던 것까지 다 토해내면서 한 3%가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 작년한테 20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천을 붕괴했다 올라왔지만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폭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한 8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260억 정도 들어오고 개인만 매수하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기관들이 한 100억 밖에 매도를 하지만 하진 않지만 물량으로 보시면은 약 330만 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몇 종목 잡아놓고 주변 종목은 거의 다 패대기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은 8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물량으로는 약 130만 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폭 매도 금액으로는 매도지만 물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던지고 있다. 제가 아마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금액으로는 매수인데 물량으로는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기관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는 물량이 많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개인이 117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화학업 중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운송 장비는 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은 지금 그 사는 종목이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 전기전자만 한 600억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운송 장비에서 한 8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전기전자하고 운송 장비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저점에서 끌어올린 종목들을 보면 역시 운송장비였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거기에 관련된 뭐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이 살려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그 기관들이 다른 종목을 버리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만기 지난 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포트를 변경하는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 자동차주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샀던 거를 털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흔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의해서 반등이 같이 들어왔지만 이거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오늘 밤 미국장까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지수가 혹시라도 오늘 장중 저점까지 많이 밀리는 상태가 또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 일봉상 60일선 값입니다. 이게 1984에서 86 사이거든요. 이 지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양호란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로 진입한다면 이거는 그냥 당연히 무너지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밀려서 반등이 들어와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꼭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3차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7, 8%가 한번 밀려야 되는데 그 지점이 국내장 지수로는 1870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갈수 있는 첫 발을 디딜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을 장 막판까지 잘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관의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코스닥 500포인트에서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코스닥 종목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요. 네. 그 기술적으로는 그 지금 코스닥은 벌써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있지만 거래소 다른 점이 있다면 코스닥은 벌써 양호 밑으로 데려갔고요.
거래소는 양원 위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나가서 차트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차트를 꼭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코스닥은 양원을 지나서 양원 하단으로 가 있고 거래소는 양원 상단에 있습니다. 그럼 거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양원 하단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그냥 구경만 하셔야지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손실폭이 큽니다. 특히 거래소보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리다. 결국에서는 추가적 하락이 거의 나올 확률이 7, 80%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국내장은 중국의 상승으로 어떻게 상쇄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같이 흔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메이저 중에 가장 큰 손이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빠져나간 것 같고 그 밑에 중손들이 시장을 다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3번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플래닛 연구소 왕설량 팀장과 와이즈인베스트 신규원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날씨 좀 많이 좋죠? 예. 네, 오늘 좀 갖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가요? 예? 갖고 계시는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은 좀 흐름이 어떤가요? 예, 삼성전기. 삼성전기 갖고 아니, 계세요? 삼성테크원. 아, 삼성테크윈이요? 네. 예, 삼성 테크윈.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60%요. 60% 보유하고 계시고? 네. 얼마에 사셨어요? 71,300원. 아, 71,300원. 그렇다면은 네. 이거 최근에 고점 올라갔을 때 사신 건가요? 아니면 한참 전에 예전에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한 3월? 3월 달? 3월 15일경에. 아, 3월 15일경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가장 올라갔을 때 그때쯤 매수하셨군요. 올라갔을 때 샀는가 어찌는가 몰라요 그냥. 아, 그러세요? 샀으니까. 직접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아,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아, 그러셨군요. 이 비중 60%는 맞으신 거고요? 네, 60%. 아, 그러세요? 삼성테크에 한 60% 갖고 계시는데 다른 종목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은요? 98,500원에 50%. 네, 98,500원에 50%요. 네. 네, 그래도 조금은 이익 구간이신데요? 네? 조금은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기는 아, 조금 네. 약간 수익 봤는데, 수익 네. 보고 있는데, 삼성 테크윈이 자꾸 떨어지네요. 어, 그러시네요. 이렇게 삼성 테크윈과 삼성전기 좀 IT 종목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이고, 뭐 관심이요, 관심은. 그냥 샀지. 그냥, 뭐,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두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종목이세요? LG요. LG요? 예. 네. LG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고 매수 가격은 또 말씀해 주세요. 82,500원에. 82,500원에. 50%요. 50%요? 예. 네. 비중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시청자님? 이제 한 네. 60% 되나봐요, 그런 게. 아, 그러세요? 82,500원. 자, 그럼 LG, 다시 한번 매수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82,500원에 60%네요, 60%. 네, 82,500원에 비중 60%. 일단 LG도 그렇고 삼성테크는 좀 손실이 크신데요. 네. 예, 옆에 왕설량 전문가님 계시니까 직접 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수고가 뭐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날씨가 추운데 이 계좌들도 좀 날씨가 좀 추운 것처럼 같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LG하고 삼성테크윈하고 이렇게 좀 먼저 LG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LG가 지금 뭐 LG 그룹 계열의 이제 지주사로 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LG 테크윈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종목들, LG 테크윈 또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화학 이런 회사들의 이제 그 어머니 되는 격의 이제 회사 지주회사입니다. 예, 머리 준다면서요. 예. 그 회사들에 예. 머리 준다, 머리.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머리 되는 회사입니다. 예. 예, 일단 뭐이 회사가 일단 머리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들들 회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LG 화학이라든지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지 이 LG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LG 화학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고 또 최근에 LG 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지만 근데 그게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LG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이게 다시 상승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아들들 회사들이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지 LG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LG 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좀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하락한 이 부근에서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보다 그냥, 좀 보유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도 가지고 가려고 언제까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락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되면은 그래도 충분히 매수한 가격까지는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연말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게? 예,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다리셔야지 이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난 6월달이나 7월달에 가서 그러려고 하는데. 예, 그러셨어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회사들이, 예, 이 회사에 밑에 있는 아들들 회사들이 실적이 그만큼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나와주려면은 일단 3분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월달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하락할 수도 있어도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 고점인 75,000원보다도 좀 더 높게 8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85,000원이요? 예, 85,000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8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85,000원까지 올라가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강한 저항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00원 이 상단 부근, 지금 차트 보면은 이 부근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근 올때 다시 한번 그 크게 돌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7만 한 6천원 정도 부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뚫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85,000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손절 가격,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저 가격 거의 한 5만 5천원까지도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55,000원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열려있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건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LG 같은 경우는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동안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일단 그동안 올랐던 게좀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사업을 하는데 이 압축기라고 해가지고 이 압축기를 되게 유명한 회사, 그러니까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에 이 압축기를 한 11개 정도나 이렇게 납품을 했거든요. 그거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적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향도 받고 또 얘네들이 신사업도 그래핀이라는 그 신사업을 또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 그래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 나중에 되면은 이 구겨지고 하는 그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런 핸드폰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전문으로 얘기하는 게그 그래핀이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근데 그 그래핀이라는 거를 얘네들이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 삼성 테크윈이 맡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떨어진 게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한30% 40% 올라갔는데 그게 이미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지는 되고 있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북한의 리스크발로 인해 가지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방산주로도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최근에 스페코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 전략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가격하고 손절 가격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이 종목은 목표 가격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8만 원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도 아까 전에 그 종목 그 LG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7만 3,500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뚫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중기적으로 기다리신다고 하면 충분히 8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LG하고 똑같이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요. 삼성 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전기도 지금 LG하고 여러 종목들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 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차트만 깨지 않으면은 꾸준히 이제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일단 차트 보면은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해가지고 그어봤는데요. 이제 저점 해가지고 그어봤는데 지금 계속 밑에를 뚫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한이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 관련된 부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 삼성전기에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가격만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그게요? 손절 가격을 제가요, 9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5,000원 만약에, 95,000원입니다. 95,000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95,000원 만약에 이탈 안 한다고 하면은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95,000원 넘어가면 계속 가져가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9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95,000원까지 안 오고 꾸준히 올라가면은 그럼 계속 올라갈 때마다 그냥 들고 계시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예, 95,000원 만약에 넘어가면. 그 95,000원만 안 깨지면요. 예, 어떻게 좀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알았네요. 아,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LG와 삼성테크 및 삼성전자까지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5475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후성을 갖고 있는데 7,14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35%.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심한데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호성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호재성 재료가 한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부분 모바일 IT 기기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성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급증에 따른 기대감 그대로 후성기까지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염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가지는 바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후성도 관련주로 묶여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급등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테마가 지속해 준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매수가 이상에서는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성의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조금은 하락세가 조금 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8,600원대를 시점으로 해서 조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약 8,300원 라인에 대한 6,300원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던 실적보다는 조금 예상치를 밑도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모바일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가시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는 6,300원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목표가 충분히 7,800원대까지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안팎의 수익은 어느 정도 복원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기간 한 두 달 정도 바라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은 뒷번호가 9517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를 15,5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20%이신데 현재가가 9,000원입니다.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진 지오텍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성진 지오텍도 좀 낙폭이 큰 종목이죠. 매수 괜찮을까요? 예, 일단 뭐 아이 컴포넌트부터 해가지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만 원선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는 상황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중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전문으로 납품을 좀 하는데요.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이 기판 소재가 되는 그 부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미 지금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4,800원 주가가 지금 1월 3일까지 올해 1월 3일까지 17,100원까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만 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뭐 손절 가격대에서는 지금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렇게 올라갔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점에서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그냥 매도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 좀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성진 지오텍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는 이 기계 업종 중에서도 이 플랜트 관련된 그 부품을 좀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기계 업종이 좀 안 좋은 그런 최근에 막 각광을 받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하락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두산 중공업 그리고 여러 이제 업체들이 다 기계 업종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고 그러니까 업황이나 여러 가지 더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괜찮지 지금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끝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종목도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히 아이 컴포넌트 좀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20%이신데 매수가가 15,000원인데 손절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왜냐면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차트 상태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향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좀 안타깝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이 컴포넌트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요, SKCNC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2천 원, 그리고 30% 갖고 있는데, 바닥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 네. 뭐,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으신데, 우선은 10만 원 라인선, 역시나 좀 지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라인이 한 9만 8천 원 정도가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나쁜 전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SK그룹 주 뭐 전반적으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이 SKCNC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98,000원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확실하게는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4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선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얼마만큼 형성을 해야 될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겪고 있고, 9만 원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 9만 8천 원 이탈시에서는 우선은 과감하게 손절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뭐 10만 원선에 대한 지지나 확보되면서 다시 한번 과도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온다고 한다면 약 11만 5천 원대까지 급락이 시작되었던 가격대의 약 한 50%대까지는 좀 되돌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라인 목표가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은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 10만원 라인 지지 확인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CNC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SOE를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8천원, 그리고 비중이 50%이신데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정유화학주 역시 최근 들어서 흐름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번 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정유화학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이 업황이 계속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IT에서 지금 자동차로 옮겨갔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그 다음으로 옮겨갈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유하고 화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기관이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하고 이 정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유가가 많이 좀 그 불안해가지고 또 이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일단 SOIL 같은 경우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같은 경우 모두 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유하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SOE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분이 좀 많으시네요. 네. 예, 네, 오늘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금원석유 네오이즈, 네. KDC. 아, 금호석유와 네오이즈, KDC. 일단은 금호석유 좀 뭐 코스피 종목 하나 갖고 계시고, KDC와 네오이즈 좀 코스닥 종목을 두 종목 갖고 계시네요. 아, 코스닥 종목이 물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들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각각 종목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금호석유 15만 원에. 네. 30%. 아. 네오이즈. 네. 2만 8천 원에 네. 한 30%. 30%요? 예. 네. 또 KDC 한 20%, 1,020원이에요. 1,020원이요? 예. 아, 일단 KDC 혹시, 정말 낙폭이 너무 심한데요? KDC가 혹시 상장 폐지 위험이나 있는지 어쩐지 그것 좀 짚어주시면 예. 고맙겠고요. 어, 좀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예, 오래됐어요. 아, 그동안 손절을 왜 좀 못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손절을 반틈만 네. 하고 놔뒀는데 네. 이게 끊임없이 내려가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KDC와 네오이즈 금호석유 때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심기한 전문가님께 좀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세 종목 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세요, 많이들 지금. 예, 너무 커가지고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세 종목 중에서 그럼 KDC부터 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상장 폐지 위험이 있을까 싶어가 제가 제일 걱정합니다. 안 그러면 네. 기다리면 올라올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우선은 뭐 KD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상폐에 대한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매 분기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적자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쌓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당장 지금 오늘 내일 뭐 상폐에 대한 위험성은 없겠지만은 꾸준하게 상폐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스닥 기업들 뭐 상폐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상폐에 대한 그러한 제스처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이러한 종목 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KDC를 그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는 주식하는 아는 분이 네. 흑자 60억 났다고 네. 바닥이라고 한번 해봐라 제가 했는 게 이래 됐어요. 네, 우선은 뭐 흑자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에서 이제 좀 그 발생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흑자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 돼야지만이 주가가 대체 상승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회계적인 그러한 그 절차에 따라 갖고 적자를 조금은 뭐 만약에 적자 폭이 났는데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이런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건 1,000원 이하 뭐 동전주라고 하는 1,000원 이하 주식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뭐 급등 급락 조금의 수급에도 움직일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적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3D TV 관련된 뭐 판매량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테마로 주가가 펀더멘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형성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매도가 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6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저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뭐 반등 시 매도 이러한 의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선은 좀 자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실 많으시고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매도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지금 그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종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잘 못해요. 그러세요? 해주시는 거. 예. 그러시면 진짜. 그냥 그 참고로 뭐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차라리 주식 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뭐 기업 관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잘 주식을 아는 분들이 아니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종목인 만큼 그러한 부분은 꼭 생각하셔갖고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투자하셔갖고 성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다음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호석유 뭐 나머지 종목 대비해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뭐 우량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호석유는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화학주가 조정 좀 받았다고 이제 갈 시기라고 누가 네. 그러시면서 네네. 한번 희바락 해갖고 그래 했는 게 이래 됐어요. 네. 아, 매수하신 지는 최근에 그러면은 뭐 한 저기 3월달 초에 좀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어요. 그렇다면은 뭐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사실 단계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기간은 완전 기다릴 수는 있는데 되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선은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화학 업종이라는 것이 워낙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상당히 하락폭도 크게 나오고 있지만은 또 경기가 막상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뭐 전망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등 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다른 이 종목을 팔아갖고 다른 종목 뭐 교체하시면서 빠른 매매를 하시긴 좀 어려우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 하락 가능성 있지만은 홀딩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기간은 대신 한 6개월 정도, 뭐 지금 뭐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나 이 금호석유를 비롯한 화학업종은 수요 증가가 확실하게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런 증가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좀 과시화가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15만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폭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팔아갖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금호석유는 그냥 들고 가셔갖고 시간적인 여유만 갖고 15만원 라인만 잘 지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저가는 한 11만원대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도 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11만원대 왔을 때는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업종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 그때는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 라인에 대해서는 선저가 한번 지켜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그런 여유만 있으시면은 화학업종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인데 이 네오위즈를 또 매수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이래. 네. 아, 그럼 매매 패턴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전에 저 기관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점에 이끌래 이제 올라가지 싶어가 샀는 게 바로 이래 물리버리 되냐. 네. 손절 라인을 못 지킨 게 제가 후회네요. 네, 우선은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다른 종목이죠. 네오위즈 뭐 게임즈라든가 이러한 종목분들이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회사인 네오위즈 역시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런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사실은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오위즈에 대해서도 조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역시나 손절 전략보다는 좀 홀딩 전략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게임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오위즈의 실적 다양화, 즉 자회사에 대한 실적 안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고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반등 시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약 2만 2천원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만 2천원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홀딩이냐 아니면은 매도냐 이렇게 결정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손절가도 한 15,500원에 대한 손절가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 종목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좀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추세가 좀 짙은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러한 종목군들 다 정리가 만약에 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신고가 종목 쪽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보지 마시고 신고가 그 HTS 잘 보시면은 뭐 신고가 종목 경신하고 있는 종목 쪽 있습니다. 분명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은 확률적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하실 때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예, 힘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운 내시고요. 네. 예,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의 종목 KDC와 네오위즈 금호석유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다음은 동양기전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다른 자동차주는 잘 나가는데 이 종목은 좀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제가 늘 얘기를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경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안 좋아도 이 순환매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IT에서 지금 자동차로 옮겨왔고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갈 텐데 이제 그쪽이 어디가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슈로 인해 가지고 1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동양 기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성진지 호텍도 상담드렸던 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업종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가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다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더 팔고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자동차 업종을 만약에 못 사셨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 그 다음으로 이제 가실 업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기전 살펴봐 드렸고 다음 종목입니다. 네페스가 들어왔는데요. 목표가와 그리고 전망 그리고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19,500원의 비중 10%인데 이 종목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어제 낙폭을 많이 회복하고 있네요. 네, 우선 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5% 넘는 급등을 보여 있는데 역시나 뭐 증권사 쪽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네페스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종목군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기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역시나 실적 지지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리고 조정 양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오히려 과도한 투자 심리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도한 투자 심리를 이용한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 22,000원 라인대까지는 이 분위기대로 한다면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페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한번 믿어보시고 22,000원 라인 정도로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단기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로 정리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좀 짧게 18,500원 라인 이탈 시 손절하자라고 전략을 짜드리면서 역시 리스크 관리는 병행하셔야 된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068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CJENM을 45,900원에 20%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꽤 예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만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전 저점까지도 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차트 제가 전 저점, 최저점까지도 지금 이미 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 드렸을 때 이 저점 깨면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이제 27,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가격대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26,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전 저점까지 그러니까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중 부분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하나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실적이 마이너스 나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한번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주주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하면은 그럼 들고 가시고요. 실적이 만약에 또 마이너스다 하면은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J ENM까지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좀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한 모습이고 또 코스닥도 500선 회복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 함께하시면서 마감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